가슴근육을 늘려주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그대로 두 팔꿈치 접어서 이렇게 모아서 여기 가져오세요. 무릎 쪽으로 붙여서. 여기서 이번에는 흉추 회전 테스트인데 비슷해요, 자세가. 그래서 오른쪽 팔만 열중셔도 뒤에 갖다 대시고, 네, 여기에서 네, 오른쪽 방향으로 시선 회전하면서 어깨, 네, 흉추 더 열어주듯이 갈 거예요. 이게 뭐지? 그대로 다시 제자리 돌아올게요. 돌아오시고 팔 내리고 반대쪽. 자. 거기서 왼쪽 방향 바라볼게요. 자, 흉추 가슴 열어주세요. 자, 끝까지. 자, 이제 내려오실게요. 네, 천천히. 자, 이제 일어나서 앉으시고요. 네, 이쪽으로 더 가까이 오셔서 두 발바닥을 바에 붙이고 다리 펴서 앉아보세요. 이 동작은 회전을 조금 더 크게 가동 범위를 만들어드리는 동작을 좀 할게요. 먼저 허리를 바짝 세워서 앉아볼 거예요. 이렇게요? 네. 다리 피고요? 그렇죠. 꼬리뼈랑 엉덩이뼈 바닥으로 수직으로, 이게 골반을 수직으로 세워요, 이제. 이게, 이거부터 스트레칭인데? 네. 이게 힘들다고? 자, 이제. 뭐 장난 아니야, 지금. 내쉬면서 그대로 앞으로 천천히 발을 밀어내며 상체 다운 내려갈게요. 와, 다리 굽히면 안 되죠? 네, 다리 펴시고. 와! 만큼 다리 굽히면 안 되죠? 힘들어. 와! 야! 와! 너 어떻게 하라고요? 와, 여기까지요. 여기서 이제 천천히 올라올게요. 햄스트링이 좋아지는 거죠? 와. 허리 세워볼 거예요. 아니, 화선으로 쭉 수상 스키 타듯이 뒤로 쭉 허리 세워서. 네, 길어지세요. 좋아요. 잘한다. 자, 여기서 갈 거예요. 어떻게 자, 왼손 꼭 잡으시고 네. 오른손 떼서. 손 떼라고요? 아니. 자, 이제 손끝을 바라보세요. 어디 손끝을 바라봐요? 오른손끝. 여기 바라볼 거예요? 열 거예요. 가슴을 완전 열고. 안무 같아, 안무. 안녕. 안녕, 재훈. 아이고. 어, 뭐야? 네, 그대로 넘어가요. 발을 잡을 듯이. 어디를 넘어가? 잡을 듯이. 잡을 듯이 넘어가서. 선수, 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왼쪽 옆구리 조이면서 그대로. 그대로 오세요.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 덜 힘들어요. 자, 빠르게 오셔서 이제 왼쪽에 있는 발을 이렇게 손목을 살짝 접혀 잡으실 거예요. 와. 아, 이때 이 팔을 살짝 올리시고 시선은 뒤쪽으로 멀리 바라볼까요? 어디를 뒤를 봐? 여기서 어떻게 뒤를 봐요? 팔꿈치를 쭉 뻗어볼까요? 나도 저릴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뒤를 봐요? 팔꿈치를 쫙 뻗어볼까요? 아, 여기 다리. 아, 여기 다리. 지나쳤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다리를 상태로 가능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쥐가 났어요. 쥐고. 와, 진짜 이거 스트레칭 엄청 심하다. 어딜 보라고요? 이 사이로 넘겨서 사이로? 멀리 바라볼 거예요. 꼭 요 사이로 봐야 돼요? 저 아래쪽을 바라볼게요. 어디요? 네, 그대로 10초 버틸 거예요. 이게 팔을 다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팔? 그렇죠. 팔도 사용을 하면서 여기 아니, 보시면 네, 날개뼈? 뒤쪽에 날개? 등, 네, 등 근육을 전체적으로 쓰시고 열어주실 때는 아, 선생님 지금 저 하잖아요. 다른 얘기, 선생님 얘기 재련을 대화하는 게 네, 되셨어요. 네, 요한을 충분히 뭉쳐있는 근육을 네, 요한을 해주는 거고 원래 안 나오던 각도까지 이제 각을 넓혀주는 거죠. 천천히 일어나는 건가?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까지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다 쓰는 거 반대쪽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또 해. 반대를 또 똑같이 한다고요? 조금만 빠르게 진행할게요. 예, 예. 자, 이걸 또 해요? 아까 네, 했는데. 배꼽을 등으로 쏙 붙이세요. 아까 근육이 압축됐다고 그려준 거죠. 반대쪽 손 한 번만 더 회전해주세요. 이게 왜 땀나? 오른쪽. 아, 반대. 오른쪽 봐. 마지막으로 잡을게요. 자, 그대로 제자리 찾으세요. 아, 아, 아. 자, 손 내려놓고. 아, 선생님 나 이거 안 할래요. 너 이게 이렇게 힘든가 진짜. 자, 이제 누워서 휴식하실게요. 잠깐. 네. 자, 이제 팔꿈치 일어나셔서 다시 아까 흉추 회전 검사 변화된 걸 한 번 더 보실 거예요. 이제 그대로 무릎 다시 꿇고 다시 팔꿈치 접어서 이렇게 모아서 밸런스 자세. 자. 팔꿈치를 모아서 그대로 가운데로
시선 오른쪽 바라보면서 어깨 가슴 열어주면서 회전을 볼 거예요. 오! 이때 엉덩이 들리지 않게. 오! 이때 우와. 엉덩이 들리지 않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지 않고. 오! 오! 완전히 각으로 쓰여진 내리직선으로. 진짜 신기하네. 형 아까보다 훨씬 많이 많이 돌아갔죠? 네, 많이 돌아갔어요. 나도 힘 별로 안 힘들어. 진짜? 어 아까 돌릴 땐 힘들었는데 오 신기하다 어 지금은 쑥 돌아가는데? 쉬워 아, 오 신기하다 어, 지금은 쑥 돌아가는데? 쉬워 보여 형 그냥, 반대쪽도 한 발 나 완전 한 바퀴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바퀴 돌릴 수 있어요? 이게 골프랑 뭔 상관이지? 어? 아, 이렇게 되면 왼팔 골프 스윙이 뒤로? 그렇죠 아크가 커지는 거죠 더 되는 거지 거기서 아, 그대로 그대로 쭉 꼬임이 돌리면서 어깨랑 가슴 열어볼 거예요 오! 엉덩이 살짝 야 선생님 우와 대박이다 완전 엄마야 전 이쪽에 있는데 선생님이 보여요 어, 네 저도 보여요 아니, 아니, 진짜 신기하다 비걸 더 늘었다 지금 이제 천천히 제자리에 올게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어 너무 시원해. 그리고 형이 이거 뭐야? 이거 끝나고 스크린 가서 가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야 메시 티업이야. 어, 너무 시원한데 지금? 이게 남자는 안 되는 좀 여자는 되는데 남자는 안 되는 이런 뭐 이런 포즈가 있다고 하던데요? 맞죠? 아, 있지. 어,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영상에... 아, 있지.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영상에서 이거 남자들. 오, 이거 엉덩이 안... 대고 앉으실 수 있어요? 아니 못 앉아요. 엉덩이 대고 앉으면 발목이 골절될 것 같은데. 해봐, 너 해봐. 아, 아, 너 앉지도 못해. 아, 아이고, 아이고. 무릎도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앉으라고 이렇게 앉으라고. 엉덩이가 단다고 여자들. 그래 뒤에 단다니까. 그래 그렇게 앉잖아.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와, 어떻게 나? 아, 아파.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앉는 거는. 이렇게! 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된다니까. 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앉으면. 어, 이게 무릎 꿇고요. 무릎 꿇고 이렇게 양팔을 개잖아요. 이렇게. 어. 근데 왜 안 돼? 양팔 뛰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돼? 양팔 뛰는 거예요. 어.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잖아. 어, 이게 안 되네? 스윙 되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 이게 된다고요? 여자들은 된대. 어, 남자는 안 돼. 왜 그럴까? 아, 이게 된다, 되나? 이게 어떻게 돼? 자. 오! 어? 와! 오! 어? 어머. 이야. 진짜. 어? 되지, 여자들은? 유연하다, 몸이. 직각으로 딱 세워서. 와. 어? 이거 되지? 어? 거기다 장난까지 치네. 와, 이게 돼? 신기하다. 말이 안 되지. 형 재훈이 형 됐으니까 형. 그러면은 자, 형 재훈이 형이 될 수 있으니까 준호 형이 발에 각질이 많거든요. 아이씨. 정말. 발을 앞에 놔두고 형이 못 버티면 발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자. 아, 어떡해. 그래야 동기부여가 돼. 그렇죠. 그래야 이제 딱 버티죠, 이게. 알았어. 아, 처음에 근데 처음에 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와, 각질 장난 아니야. 와! 쏘아져, 각질 막 갔어. 양말에 쏟아져요. 와, 각질 장난 아니야. 와! 쏘아져, 각질 막 갔어. 양말에 쏟아져요. 야, 내가. 아유, 아유, 아유. 야, 내가 닥터피시냐? 이것 때문에 형이 더 버틸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형이 더 버틸 수가 있어.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 이거 내성 발투 아니에요? 어떻게? 한 팔 뒤로. 한 팔 뒤로 하고? 응. 그대로 쏟아져요. 이거 피하면 안 돼요. 한 팔 뒤로. 안 되지 안 되지. 뭔데? 못 빼기. 어떻게 하라고? 한 팔 더 빼고. 야 지금 이렇게 버티기도 힘든데. 자, 하나 둘 셋.
일반 온수와 끓인 물의 차이, 온도의 차이를 넘어 맛의 깊이를 결정짓는 압도적 차이. 차이를 안다면 쿠쿠 인스퓨어 스팀백 끓인 물 정수기. 내가 원하는 펩시는? 나도 펩시. Great taste. 펩시 제로 슈거. 어떻게? 한 팔, 한 팔 뒤로. 한 팔 뒤로 하고? 그대로 쏟아져요. 이거 피하면 안 돼요. 한 팔 뒤로. 안 되지, 안 되지. 뭔데? 못빼기. 어떡하라고? 한 팔 더 빼고. 야, 지금 이렇게 버티기도 힘든데. 자, 하나, 하나, 둘, 셋. 셋. 아, 와. 어떡해. 셋. 내 발의 입맞춤을? 어, 느낌이 다르다. 아, 맞아. 야. 형, 입에 각질 넣으세요. 아,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말을... 이제 당신의 남자요. 나 진짜 이 여기가 이상해, 지금. 말은 못하겠어. 어떻게 된 거야? 형, 독성이 있는 거야, 뭐야? 일로 와. 안, 이거 안 된다니까. 일로 와. 아, 참. 아, 스윙 진짜 제 스윙은 사실 깜짝 놀라실 거요. 응. 박세리 선수, 박인비 선수 다 포기한 스윙입니다. 입니다. 형, 너튜브에서 세계에서 이상한 폼으로 뽑혔어요. 제가 네. 너튜브에서 바보 같은 스윙 막 보는데 막 웃었거든요. 네. 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괴상한 스윙 5등 안에는 들을 거예요. 나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치웠고 너 옆으로 갔잖아. 한 발로 그것도. 그렇지. 네. 한번 움직이잖아요. 어,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네. 한번 움직이잖아요. 어, 그렇지. 이거지. 이거 이거 진짜 얼굴 옆으로 갔잖아요. 아이, 아이 저거보다 더 이상하죠. 더 이상, 원래는. 더 이상. 에이. 어때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이런 스윙은 처음 보긴 하거든요. 이렇게 분석이 안 되지. 제 주변에서 스윙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 조금 놀랐는데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전반적으로 하체가 잘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하고 체중 이동이 되지 않으면서 뒤로 빠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힙 정도로 강화시키는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네, 제가 먼저 이건 보여드릴게요.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하체를 강화시키는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와, 이거는 진짜 힘들겠다. 자, 먼저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디? 사실 이 자세는 그냥 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골반. 아프겠다, 잘못. 오! 와! 활 같으시오, 활. 활. 아, 이거 호흡도 하시네. 응? 와, 대단하다. 이 동작 해보실게요. 이게 이걸 나보고 하라고요? 아니요. 이 동작은 먼저 크게 고관절을 분리하는 거고, 상하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따로 쓰실 수 있게 고관절의 움직임을 좀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고. 이거 걸 수 있나 발을? 아, 이거 걸 수 있나 발을? 발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발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아, 이러면 걸리는 거네, 이렇게. 안 주시면 될까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선생님 또 이상한 소리 내는데 이거 어떻게? 팔자 코고는 소리 같기도 하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두 다리 쭉 펴시고, 자, 두 다리를 쭉 펴보세요. 자, 팔 바닥에. 이게 호흡이 중요한 거잖아요. 형 새끼 거잖아요. 형 새끼 발가락 괜찮아요? 아 그게 아니라 있는 거야? 또 이상한 소리 내고 있어.
자, 우리 필라테스 호흡을 눈으로 좀 봐야 돼서 제가 약간 인중에다가 휴지랑 이렇게 볼게요. 저거 보면 확실하겠네. 그지? 어떻게 참으시는지. 자, 꼬리뼈를 바닥으로 눌러서 쭉 스트랩 밀어내세요. 발, 발바닥으로. 네, 자, 여기서 코어를 잡으세요. 이제 코어에 힘을 쓰시고 턱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끌어내시고 손바닥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발 위에 와인잔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자, 와인잔을 이제 쏟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쏟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실 거예요. 코어를 잡으세요. 이제 코어에 힘을 쓰시고 끝까지. 자, 발끝 멀리 내 정수리에서부터 멀어져요. 자, 네. 네, 마시면서 올라갈게요. 아, 잡는다.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본 것보다. 자. 마시고 계시죠? 자, 다시 입으로 길게 뱉어내면서 내려갈게요. 한 번에 내쉬지 말고.